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 중 하나가 바로 소주인데요. 한국인들은 이 소주를 마실 때 다양한 기술을 시전하고는 합니다. 해오리를 만든다든가 다양한 묘기를 부리거나 각양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주를 마시곤 합니다. 또한 고수대라 하여 처음 술병을 따면 바닥이나 빈 그릇에 조금 붓기도 하는데요. 이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술에 좋지 않은 성분이 맨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것과 어떤 이는 민간신앙에서 귀신에게 먼저 바치는 행위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의 폭탄주는 해외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이를 알려주는 영상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의 소주묘기를 본 해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누르면 나쁜 일도 비켜갈 거예요. 이제 나는 소주를 여는 적절한 방법을 안다. 디.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의 규칙을 마시며 건배. 와우, 술병 안에서 캐리비안 해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어. 바닥에 버리는 술을 나에게 줘. 와, 한국 술 문화가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 넥타이는 멋지다. 크크크, 계속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 비디오를 좋아합니다. 내일 소주를 사서 다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특히 마지막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것띠. 얼마나 마시면 저렇게 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주 재미있어. 나도 따라 해보고 싶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한국인은 정말 재미있게 술을 마신다. 그냥 마시는 것보다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나는 엄마만큼 술을 잘 마실 거라고 확신해요. 팍, 우리 독일 가족은 정말 강하고 우리 모두는 빨리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18살이고 한국에 가면 술로 모두 죽일 거야. 한국인 대부분이 간 질환에 걸렸나요? 이런 소주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흥미롭다. 나는 재미있게 술을 마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점점 빠져들고 있어. 폭탄주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도전해야 할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재미있는 동영상 중 하나는 끝까지 웃었습니다. 나는 이 비디오를 소리 없이 봤는데 벌써 바닥에서 웃었다. 소주 폭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좋은 튜토리얼. 우리 사장님을 감동시킬 시간이야. 내일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서 이걸 해볼 생각이야. 술에 아이스크림을. 한국인은 정말 똑똑해. 눈 찌르는 손 모양으로 술을 버리지? 너무 웃었다. 한국인은 나의 친구들이다. 술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친구이다. 완벽해. 곧 한국으로 이사가는데 이건 내가 항상 알고 싶었던 거야. XD, 내가 그렇게 많이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정말 놀라운 팁과 요령이다. D3. 정말 귀중한 비디오 XD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술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 이상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